안녕하세요. 네. 제가, 선생님들께서 이제 유아임용 공부를 하시는데 꼭 필요한 게 사실은 강의잖아요. 강의가 왜 필요하냐면 선생님들은, 유아임용을 잘 공부를 아직 덜 했으니까 잘 모르니까 길을 모르시고 뭐가 중요한지 이런 걸 또 잘 모르시고 게다가 이제 2019 개정 누리과정 되면서 굉장히 많이 또 방향도 바뀌었는데 그때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대학을 다니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졸업하고 바뀌었으니까 사실 뭐 내용을 알 수가 없죠. 학교 다닐 때 배운 것밖에 기억을 못 하는데 그게 다 바뀐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좋은 강의의 조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어떤 강의가 좋은지 이런 걸 잘 모르신다는 거죠. 지선쌤은 당연히 가장 좋은 강의가 뭔지 알기 때문에 저 외에 다른 강사 선생님이나 다른 분들도 다 아세요. 아시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안 고치시는 거죠. 안 고치시는 거예요. 저는 진짜 그 제가 알고 있는 그 원칙대로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그 노력 때문에 매년 적중하고 있고 올해 2023 유아임용 시험에서 지문까지 똑같은 그런 적중이 나온 겁니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적중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 그렇게 적중을 안 시킬 것 같으면 선생님들께 그 많은 문제 그리고 그 막 해설 강의 자세히 해드리고 그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풀어보시고 당연히 적중해야 되는 거예요. 강사가 가르쳤으면 적중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래서 학원을 다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좋은 강의의 첫 번째 조건, 적중해야 한다. 적중해야 한다. 이거는 강사의 의무예요. 반드시 적중해야 됩니다. 적중 안 시키고 막 딴 것만 공부시키는데 시험은 저쪽에서 날 것 같으면 그분이 왜 학원을 다녀요? 혼자 공부하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적중시켜줘야 하는 것은 강사의 의무예요. 그걸 못하면 강사의 일을 좀 재고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적중하는 게 무슨 점쟁이라서 적중하는 게 아니고 적중을 시키기 위해서는 강사가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적중 못 시키는 거 공부 안 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적중을 못 시키면 어떤 일을 합니까? 시험 끝나고 뭔가 수강생들한테 미안하니까 이의제기를 시키죠. 그게 강사가 할 일입니까? 저희 이지선 유아임용에서는 이의제기 저한테 문의하는 분도 안 계시고 저도 그런 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다 풀어봤거든요. 문제를 다 풀어봤고 이미 문제를 다 풀어봤고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이 확신을 갖고 다 이의제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 풀어봤으니까. 선생님들은 내년에 시험 끝나고 나서 가슴을 치면서 이의제기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나는 나올 줄 알았어 다 맞았거든 이러고 딴 거 하고 싶으십니까? 2차 준비하시고 싶으십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저는 선생님들이 후자가 되길 원합니다. 시험 치고 나서 막 가슴 치면서 이의제기할 거 막 찾아다니는 그런 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저는 적어도 제 수강생 선생님들은 난 예상한 문제가 나왔어 난 다 맞췄거든 나 이제부터 2차 준비해야지 이러시기를 바라요. 네, 저는 그걸 위해서 밤잠 안 자고 노력했습니다. 네, 그래서 적중해야 한다. 이게 당연한 거고 적중은 점쟁이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강사가 정말 이거는 최신 자료를 봐야 돼요. 옛날 자료 보면 당연히 적중 안 하죠. 교수들은 그거 관심도 없는데. 그렇죠? 최신 이론, 최신 자료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봐야 적중시킬 수 있어요. 자, 지선쌤이 보는 자료들은 미간행 출판물들이에요. 교수들이 현재 관심 있는 것들. 저도 예전에 이제 그렇게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미 책으로 낸 것은 벌써 2, 3년 전에 관심 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관심 밖이에요. 교수들 입장에서는. 이미 책으로 나온 거는 2, 3년 전의 얘기인데 지금 시중에 나돌고 있는 문제들 보면 10년 전에 쓴 거 있잖아요. 교수들 10년 전에 관심사 본인들도 까먹었어요. 10년 동안 그거 기억합니까? 그거를 갖다가 기출 변형으로 문제 내가지고 막 풀려드리면 또 수험생들은 그거에 시간 다 밤잠 안 자면서 푸는데 거기서 시험 문제가 단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건 저는 죄악이라고 생각해요. 범죄라고 생각해요. 범죄. 양심이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최신 이론하고 자료 이거를 다 진짜 책임감을 가지고 불철주야 연구하면 당연히 적중합니다. 그죠?
좋은 강의의 첫 번째 조건, 적중해야 됩니다. 자, 눈이 번쩍 뜨이시죠? 적중해야 돼요.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강사의 의무입니다. 자, 두 번째. 적중하려면, 그리고 이해를 제대로 시켜주려면, 요즘처럼 사고형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에 대비를 시켜주기 위해서는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요. 문제를 많이 풀어야 한다. 이거는 제가 알고 있는 좋은 강의의 조건이기 때문에 전 이걸 실천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도 다 아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선생님들도 아시잖아요. 문제 많이 풀어야 된다는 거. 자,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요. 저희가 작년에 푼 문제 수 이런 거 봤을 때는 그렇죠. 엄청 풀었고 이제 내년에도 굉장히 풀 건데 많이 풀 건데 제가 풀어보니까 5천 문제 이상은 푸는 게 적게 잡아도 그 정도는 풀어야 시험장에 갔을 때 전부 풀어본 문제 만나게 되실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끌어주는 사람이 쫙 땡기면은 왜 줄달리기 같은 거 할 때도 힘이 약해도 끝에 매달려 있어도 막 누군가 힘센 사람이 쫙 땡겨주면 쫙 같이 가잖아요. 그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고 문제를 꼭 알아서 푸는 게 아니에요. 실전 모의고 같은 거 알아서 푸는 게 아니고 저희 이지선 UR명에서는 1월부터 문제를 풀고 1월 이제 분기별로 저는 30회 실전 모의고사 계속해서 실전 모의고사 내년에 그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거 말고 그 외에 한 100회 정도 진행을 하려고 해요. 분기마다 30회씩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그 문제를 많이 푸는데 처음은 몰라도 풀죠. 처음에는 몰라도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강의를 들으면서 문제가 이해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론 강의 들으면서 이론 이해한 거랑 문제 해설 들으면서 이론을 이해하는 거랑 요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냥 이론만 봐서는 다 잊어버려요. 문제에 그게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중고등학교 때도 내용 공부하고 그 밑에 요약 있고 확인 문제 있고 이랬잖아요. 공부의 방식은 똑같아요. 계속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문제를 일단 많이 풀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 이거 실전 보고 6회짜리 8회짜리 듣지 마세요. 그거는 푸나 안 푸나 똑같습니다. 6회 8회 풀고 어떻게 합격을 해요? 6회 8회 풀고는 합격 못합니다. 적어도 한 50회 풀어야 돼요. 그래야 비슷한 문제를 만나는 거지. 6회 풀면은요 완전 딴 데 가서 이렇게 속된 말로 이렇게 땅 파기. 제가 더 알지만 줄이겠습니다. 딴 데 가서 막 땅 헤매다가 시험 문제는 저기서 이산이 아닌가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안 되죠. 문제를 많이 풀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해설이 자세해야 됩니다. 해설지 안 주는 강의는 절대 듣지 마십시오. 어쩌라는 거예요? 해설지 갖고 공부해야지. 해설이 자세해야 함. 그렇죠? 아니 선생님들께서 강의 듣고 그걸 뭐 컴퓨터 다니는데 어떻게 다 기억해요? 그리고 문제를 푸는 이유는 해설에 나와 있는 내용을 공부하기 위함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고 나중에는 해설지만 쫙 봐도 공부가 엄청 되거든요. 이게 그 기본 교재 보는 거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아마 많은 문제를 해설지를 본 적이 없으시니까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실 것 같은데 지선쌤과 같이 공부한 선생님들은 그게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해설이 자세해야 돼요. 해설지 없는 강의는 듣지 마세요. 그거는 기본이 안 된 거예요. 그 문제와 해설지를 같이 줘야지 이거는 마치 뭐 청소기 같은 거 샀는데 손잡이만 주고 몸치 안 주는 거랑 똑같은 거지. 이게 해설이 자세해야 돼요. 해설이 자세해야 되고 당연히 강의 안에 문제를 많이 풀 기회를 최대한 줘야 됩니다.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우리 왜 예전에 이제 수학 공부 잘하는 애들 이런 애들도 특징은 문제를 많이 푸는 거거든요. 공부 중고등학교 때도 공부 잘하는 애들 시험 맨날 합격하는 애들의 특징은 문제를 많이 풀어요. 근데 맨날 떨어지는 애들 기본서만 봐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붙는 방법으로 공부하시겠습니까? 떨어지는 방법으로 공부하시겠습니까? 지선쌤은 정말 내가 밤잠 안 자고 막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선생님들 내가 아니까 아는 대로 해야지 아는데 딴 거 하는 건 죄악이잖아요. 그죠? 근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 이걸 모르는 강사가 그거 모르면 아예 직업을 잘못 선택한 거죠. 그렇죠? 제가 알면은 알고서 해야지 알고서 옳은 방향을 해야지 아는데 딴 걸 한다? 그거는요 거짓말쟁이에요. 네,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제가 알고 있어요. 문제를 많이 푸는 게 가장 공부 잘하기 위한 지름길이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네, 반드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혼자 낸 문제는 신뢰도나 타당도가 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대학교 수준과 함께 문제를 만들어요. 저 혼자 만들면 훨씬 그렇죠. 문제 수가 좀 적겠죠. 그리고 뭐 시간도 좀 덜 걸릴 수도 있고 이런데 저는 대학교 수준과 함께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적중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본서 암기장 이거는요 얇아야 됩니다. 문제는 많이 풀고 기본서는 최대한 얇아야 돼요. 근데 반대죠 지금. 그렇죠? 이 이화임용 수험가가 정반대죠. 이거는 애들 고생만 시키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기본서 수천 페이지 되는 거를 언제 보고 언제 외우고 언제 문제 풉니까? 그거는 읽을 시간도 없어요. 수험생들 지쳐 나가 떨어지고 시험 맞추지 말라는 거지. 아, 그럴 수는 있겠네요. 나 적중했어. 그 기본서 어딘가 구석에 있었거든. 근데 구석에서도 보통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그 두꺼운 기본서를 봤는데 그걸 또 다 피해가요. 어쩌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기본서는 일단 얇아야 됩니다. 기본서 엄청 얇아야 되고 이제 물론 절대 분량은 있겠지만 그렇죠? 이제 커버할 수 있는 분량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강의는 자세하게 해줘야죠. 그리고 암기장 얇아야지. 암기장은 말 그대로 암기장이에요. 딸딸딸딸 외워야 되는 분량을 주는 건데 선생님들 제 암기장은 얇거든요. 기본서도 얇아요. 그런데 이 얇은 암기장도 선생님들이 외우는데 굉장히 힘들어해요. 이게 우리가 컴퓨터나 복사기는 아니잖아요. 우리 머리가. 그래서 최대한 얇게 들여야 그걸 빠삭하게 외워요. 그래야 시험장에서 그걸 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문제는 많이 풀고 기본서랑 암기장은 얇고 이래야 돼요. 그래야 선생님들이 공부할 수도 있고 그게 시험장에 딱 갔을 때 둘 중에 하나예요. 붙던가 떨어져도 야, 될 것 같은데 내년에 되겠다. 올해는 조금 모자라네 내가. 이래가지고 떨어지고 내년에 붙는 거죠. 둘 중에 하나는 됩니다. 이것만 잘하면. 자, 그래서 기본서와 암기장은 일단 얇아야 돼요. 얇아야 되고 이 특별히 이 암기장은 처음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이러면은 맨날 다른 버전으로 계속 주면은 도대체 뭘 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암기장도 막판에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주고 막 시험 보기 3일 전에 주고 이러면은 약 올리는 거지. 그렇죠? 외우라는 겁니까? 자,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수업에 다 반영한 거죠. 그래서 이 암기장은 저는 1월부터 드려요. 심지어는 이제 프리스쿨에서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끝까지 가요. 그러면 반복을 도대체 몇 수십 번 반복하거든요. 그런데도 사실 우리 머리에 한계가 있어서 그거를 다 외우는 건 쉽지는 않지만 거의 다 외워져요. 자, 이런 상태로 이제 시험장에 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교수로서의 특별한 의무가 있어요. 제가 대학에 있을 때도 정말 열심히 했던 거예요. 뭘까요? 이거는 1대1 학생 상담. 1대1 학생 상담.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1대1 학생 상담. 저는 이제 줌을 통해서 매주 목요일 8시부터 10시를 딱 할애를 해놨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많을 때는 뭐 11시, 12시까지도 해요. 자, 그래서 1대1 상담이 반드시 필요해요. 반드시. 왜냐하면 선생님들께서 공부한다고 다 알아요? 아니잖아요. 1년 내내 열심히 공부할 수 있어요. 슬럼프도 오고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공부 계획 짜는 거나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아직까지 공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는 공부 전문가죠. 그러니까 다 적중시키고 저는 또 가는 데마다 1등 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공부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 도와드려야죠. 어떻게 선생님들 혼자 알아서 하세요. 어떻게 그럽니까? 선생님들 혼자 이렇게 그거는 선생님들이 무슨 고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최소한 공부에 있어서는 저를 믿고 오신 거잖아요. 강사를 믿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럼 끝까지 AS, 끝까지 책임져야죠. 아니 중간에 가다가 버립니까? 자, 그래서 1대1 학생 상담 꼭 해야 되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붙을 때까지 1차뿐 아니라 2차까지 모두 커버 다 해드려야 돼요. 1차는 내가 해줄 테니까 2차는 알아서 하세요. 말이 됩니까? 2차까지 붙어야 완전 합격인데? 그렇죠? 자, 그래서 풀코스 싹 갖추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자, 제가 학원에 오기 전부터 생각했던 내용들이에요.
공부를 대학에 있을 때도 이렇게 해줬어요. 저는 대학에 있을 때도 학생들한테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용대로 길을 알려줬고 최소한 아는데 모르면 어쩔 수 없는데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본인이 교수거나 본인이 강사면 다 알죠. 더구나. 그래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는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해왔고 그러다 보니 2023 지금 최근이니까요. 계속 적중해왔지만 그러다 보니 2023 UI명 1차 시험에서 완전한 적중이 이루어져서 너무 감사해요. 제 강의를 들으셨던 선생님들과 함께 정말 기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제 이지선 UI명에서 좋은 강의를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조건들을 좀 말씀드렸고 사실은 이건 어떤 강의에나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더 잘하고 더 못하고 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거를 외면하는 강의는 듣지 마십시오. 그건 선생님들 대놓고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강의를 왜 듣습니까? 선생님들 무시하는 건데. 그죠? 그래서 저는 정말 선생님들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는 길이 옳은 길이 있다면 제가 좀 부족할 수는 있지만 부족함도 채우려고 열심히 뛰어요. 방향 제대로 설정해서 저를 만난 선생님들이라면 지선쌤을 만난 것이 행운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해드리는 것이 저의 꿈이고 소망입니다. 지선쌤을 만나는 선생님들, 선생님들의 꿈을 꼭 이룰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